와, 우와, 이렇게 하는구나. 와, 우와. 오늘 빠들 인사 빵빵 또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박경환을 의뢰하셨고 제가 정확하게 박경환을 뽑아드렸죠. 박경환 이번에는 출소를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MVP는 뭐 있고요,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로사리오, 홍성은, 그 다음에 김헌영, 이렇게 세 개를 일단은 플래티넘으로 뽑아야 되는데, 일단 등산권은 확보가 됐다고 하시니까 먼저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확률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글팩은 다 하는 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빼고, 일단은 제가 해볼 거는 100% 플래티넘 팩이랑 그 다음에 구단 연도 선택 플래티넘 팩, 이두 가지 까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여기까지 할까? 구단 선택 플래티넘 팩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세 개에서 나오면은 땡큐고 안 나오면은 등산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성우는 히스토리 저격 가능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당장 지금 뽑기 원하시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 플래티넘 팩 가보자 한번. 자, 여기서 딱그 L자 마크가 떠주면 땡큐인데 말이죠. L자 마크가 떠주면 땡큐예요. L자 마크. 아직까지는 뭐 보이지 않네요. 보이지 않나. 빵빵. 쇼. 일단은 시그드레드로 많이 나왔고 이번에 시그드레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호이. 네, 일단은 L자 마크는 더 이상 볼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합을 좀 때려보자. 아이고, 전구선. 야, 씨, 왼쪽이야, 씨. 아, 골든 글러브 은행이는 왼쪽에서 나옵니다. 아우, 진짜 더럽게 안 나와. 와, MVP 두 개가 나와? 아, 역전이었어, 씨. 구단 선택 플래티넘 팩으로 해가지고, 김원영이 제일로 확률적으로 높겠네. SK가 확률적으로는 좀더 높을 것 같네요. 아, 하나씩 뽑아야 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동물은 맞았는데. 아. 오케이. 다시 SK. 가자. 샷! 아. 후아! 아우. 가자. 아, 아까 안 나온 컸다. 아까 안 나온 컸네. 아, 안 나오네. 그러면 구단 연도 선택 플래티넘 팩인데, 그리고 아까부터 SK를 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SK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SK 공구 한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보는 거 없이 바로 간다. 아, 불펜은 나왔는데. 빵빵. 아, SK 성질난다 진짜. 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SK. 자. 너무하다 진짜. 진짜 너무하네. 가라! 그렇지! 아, 다행이다. 아, 체면치를 했다. 빵빵! 레제를 노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 진짜. 아, 결국엔 등산권이네요. 저번에 잘 나온 것과 대비해서 이번에는 하나도 나오질 않았는데, 아쉽네요. 네, 등산권을 써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등산! 오우! 와, 능력 좋다. 파워 88이네. 갑니다. 1번까지 완성됐고요. 김원영, 제가 뽑았죠? 제가 뽑은 거예요, 이것도 심지어. 뽑은 걸 바로 등산합니다. 깨끗.
더 깔끔하게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김원영, 홍성은, 로사리오, 엠뭐 아 잠겨있네. 아 그래요? 제로카드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야 우와 제로카드까지 있어. 깔끔하다. 고! 슝창창창창 두루둥 두루둥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박경왕크 모. 근데 이거 제가 뽑아드린 거잖아. 이거 제가 한 주 전에 뽑아드렸던 거 제가 다시 또 뽑네요. 레전드 선수 팀 변경권을 써가지고 정민철을 바꿔달라고 저한테 했던 것 같은데 정민철을 바꿔요? 다른 선수를 하는 게 더 멋있지 않을까요? 하나에서 김규를 바꾼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팀을 바꾼 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다른 팀으로 아예. 그러면은 박경환을 뽑은 김에 박경환을 SK에서 네, 유니콘즈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유니콘즈로. 우와 우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우와 우와 아 이렇게 바뀌는 거였어? 우와 개 멋있다 이거는.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이거는. 우와 야 이거 진짜 완전 레어한데? 와 이렇게 현대 유니콘즈 사진으로 바뀐지 몰랐네요. 와 야 이건 지렸다. 공짜 레전드를 바꾸는 것보다는 진짜 간지는 내가 어렵게 모은 레전드를 진짜 멋있게 바꾸는 게 진짜 간지일지도 몰라요. 와 거기다가 이제 수변권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볼 한 개 이상. 오케이 일단 볼 한 개 이상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자! 클러치 히터는 뭐야? 그치 유지 아죠 그쵸? 유지 으앗! 아이 자 가! 말했다. 이거 왜 이러냐? 안 되는데 이러면? 딱 그럴 것 같은데 슛발 오케이! 야! 끝! 끝났습니다. 야 끝났다 이거 끝났네요. 아이 깔끔하다. 우완 킬러도 은근 좋아요. 야구에서는 우투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완 킬러도 은근 좋습니다. 시대우 아 깔끔하다. CDD 망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대박이 나와버렸네요. 너무 슈퍼 대박. 오늘 빠드리사 빵빵 네 슈베를 뽑아서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